내려갈 때 팔꿈치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어깨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승모근에 많이 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릴 때 팔꿈치의 위치는 가능하면 스트레이트로 내릴 수 있도록,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. Hey, what's up, guys? 네, 안녕하세요. 픽블리 문석기입니다. 오늘은 여자 어깨 운동 루틴을 알려드릴게요. 여자분들이 어깨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데 실제로 어깨 운동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자 어깨를 만들게 됨으로써 얼굴도 작아 보이고 전체적인 허리가 좀 얇아 보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터럴 레이즈만 너무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어깨 사이즈 증가에 제일 좋은 거는 프레스 같은 동작이 좋아요. 프레스 같은 경우에 머리로 올리는 동작으로 약간 다중관절이라고 해서 관절을 더 많이 써요. 그 말은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을 할 때는 프레스 같은 미는 운동을 먼저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 이후에 레이즈 같은 운동을 병행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. 먼저 오늘은 비하인드 숄더 프레스의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한번 해볼게요. 자, 머리 뒤로 내려왔다. 자, 밀고. 그렇죠. 하나. 지금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어깨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이 동작을 할 때 많이 하시는 실수가 모델링처럼 그립을 좁게 잡는 경우예요. 그러면 내려볼게요. 네. 지금 넓히셨는데, 잘하셨는데, 그립을 너무 좁게 잡게 되면은 한번 좁게 잡아볼게요. 이 상태에 내려볼게요. 이러면 팔꿈치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하가 팔꿈치에 많이 실려요. 그러니까 어깨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립을 조금 더 넓게 벌려볼게요. 넓게 벌린 상태에서 한번 내려볼게요. 내렸을 때 이 각도 정도는 될 수 있도록. 이 상태에서 밀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너무 좁게 되면 무게가 여기 많이 실리니까 한 이 정도 잡아주신다고 생각하고, 자, 잡고, 자, 밀었다가 쭉 내려볼게요. 내렸다가, 자, 밀고, 그렇죠. 엉덩이를 뒤로 조금 넣고, 그렇죠. 쭉 내렸다가, 밀 때는 세게, 그렇죠. 쭉 내렸다가, 밀고.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미는 동작이기 때문에 조금 더 프레스를 무겁게 들 수가 있어요. 그 말은 어깨에 조금 더 높은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해볼게요. 초반에 시작을 할 때 웨이즈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프레스를 먼저 시작하는 걸 추천드릴게요. 그래서 이렇게 12번씩 초보자분 같은 경우에는 근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스미스 머신으로 해도 충분히 높은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. 이제 한 번 더 해볼게요. 내렸다가 밀고, 자, 마지막 하나만 더. 내렸다가 밀고, 오케이, 좋아요. 자, 이 동작을 할 때 포인트는 여러분이 앞으로 좀 가볼게요. 자, 밀 때는 빠른 속도로 밀었다가 천천히 늘렸다가 밀 때는 빠르게. 그래서 보면 어깨 근육은 그렇게 긴 근육이 아니에요. 어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를 수축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밀었을 때는 최대한 높이 수축해야 어깨를 전체적으로 수축을 할 수가 있어요. 이완을 할 때 많이 하는 실수가 어깨 근육 여기까지인데 이만큼까지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.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긴장이 빠지면서 다른 부위에 힘이 더 많이 실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었으면 내릴 때는 이 정도까지, 그렇죠. 여기서 쭉 밀고, 밀 때 보시면은 이렇게 밀게 되면은 어깨가 수축이 안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수축이 안 되죠. 이렇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그립을 너무 넓게 잡았을 때, 그래서 조금 팔꿈치가 안쪽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줘야 어깨가 효과적으로 움직여요. 비하인드 숄더 프레스를 할 때는 약간 안쪽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. 자, 한번 잡고 해볼게요. 엉덩이 뒤로 와서, 그렇죠. 밀고, 내릴 땐 천천히, 밀 때는 세게. 그렇죠. 하나, 둘, 그렇죠. 셋, 그렇죠. 넷, 다섯, 그렇죠. 여섯, 일곱, 그렇죠. 지금, 오, 잘하고 있어요. 여덟, 팔꿈치 안 빠지게. 아홉, 열, 자, 고개 살짝 들고. 하나, 자, 마지막, 쭉. 오케이, 좋아요. 자,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, 내려갈 때 팔꿈치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, 어깨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승모근에 많이 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릴 때 팔꿈치의 위치는 가능하면 스트레이트로 내릴 수 있도록,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. 그래서 항상 이거를 신경 쓰면서 일자로 밀려고 연습을 하세요. 보통 많이 하시는 실수가 손목을 꺾게 되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많이 빼는 경우가 있는데, 이러면 어깨 운동을 할 때 날개뼈가 뒤쪽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항상
일자로 두고 일자로 밀 수 있는 연습을 해주세요. 그래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4에서 6세트를 해주고 이후에 레터럴 레이즈 동작을 하게 되면 어깨 운동을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 다음은 레터럴 레이즈 동작을 보여드릴게요. 자, 프레스 이후에는 레터럴 레이즈 동작을 할 건데 조금 더 어깨 측면에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. 자, 한번 해볼게요. 그렇죠. 쭉. 그렇죠. 지금처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측면도 되는데 승모근도 같이 들어가요. 그래서 항상 팔꿈치를 쭉 펴게 되면 들고 있는 무게가 바로 스트레치로 승모근에 들어가요. 그래서 할 때 항상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줘야 무게가 승모근 안 통하고 측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항상 팔꿈치를 이렇게 살짝 구부려준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셔야 측면에 많이 들어가요. 차이점을 보여주면 만약에 팔을 쭉 펴고 해볼게요. 쭉 펴고 들게 되면 바로 여기 들어가요. 지금 여기 상승되는 거 보이시죠? 이제 만약에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서 올리면 관절을 한번 통하기 때문에 이 부하가 바로 측면에 많이 실려요. 그래서 자,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쭉 올려볼게요. 그렇죠. 올렸다가 그렇죠. 이것도 동일한데 내릴 때 어깨 근육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만약에 여기까지 내리게 되면 오히려 힘이 빠져요. 이렇게 하면 반동만 들어가기 때문에 올렸으면 내릴 때는 여기까지만. 그렇죠. 그래서 올리고 그렇죠. 좀 더 펴고 그렇죠. 그래서 올리고 쭉 이렇게 12번씩 15번 해주는 게 좋아요. 오케이. 바닥에 두시고 네.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 이쪽에 펌핑감이 많이 오셔야 되고 그리고 올릴 때는 항상 빠르게. 근데 올릴 때 너무 높게 올리게 되면 오히려 승모근이 들어가니까 올릴 때는 이 정도까지. 내릴 때도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게 이 정도까지. 올렸다가 이렇게 총 4에서 6세트를 해주시면 여러분이 프레스 운동이나 레이즈 운동으로 충분히 어깨 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. 자, 한 번 더 해볼게요. 마지막. 그렇죠. 시작. 올릴 땐 빠르게, 내릴 땐 천천히. 올리고 그렇죠 항상 올릴 때 빠르게 그리고 팔꿈치가 너무 구부려지지 않게 올리고 자 마지막 오케이 좋아요 바닥에 두고 네 이렇게 오늘 어깨 운동 루틴을 알려드렸는데 정리해 드리자면 운동을 시작할 때 숄더 프레스로 중량을 먼저 치는 동작을 먼저 한다 4에서 6세트로 어깨에 선피로를 준 다음에 이후에 레터럴 레이즈로 측면에만 조금 더 자극을 준다면 초보자분들도 어깨에 충분한 높은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대로 그대로 운동 루틴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Thank you guys!